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이 좀 너무 길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1절로부터 8절에 이르는 동안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각종 시험과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험은 일종의 우회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길과 바닷길, 산길과 강변길로 두루두루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따분하고 불합리한 처사로 여겨져서 매번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문화들이 만나고 섞이는 곳이라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종교와 관습을 따르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나안에서 겪게 될 것들을 미리 보고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또한 그들 생각에 좋게 여겨지는 것에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야고보가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런저런 시련들이 비록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저 절망적인 상황으로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회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 속에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고 2절 말씀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의 끝에는 만약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완수한다면 순금같이 단련되어서 더 맑게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선 교회, 더 뚜렷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더 뜨겁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5절로부터 8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른바 함께 나눈 것처럼 거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4절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 또는 계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에 가장 적합한 예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기 제자들에게 남을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그들이 즉시 자기를 떠나 그에게 가는 것을 책망하거나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분명히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권리를 침범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한에게 물을 때 한 대답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군들 남보다 못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사도 야고보가 권하는 지혜입니다. 이기고도 진 싸움이 있고 지고도 이긴 싸움이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 있고 죽었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어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아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아있다면 누가 이긴 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다 진 것이지요. 누군가는 의기양양하게 웃거나 태연 자객할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는 통안의 눈물을 삼킬지 모르지만
결국 가장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실 일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자리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사도 야고보의 이 권면은 거꾸로 놓고 보면 각 교회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낮은 위치에 있거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비하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단한 것인 양 행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잣거리에서 벌어지는 모습이라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이같이 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내에서 아주 자유주의적이라는 신학교들에서 공부한 것을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부했던 뉴저지에 있는 드류 신학교는 동성애와 인종 문제,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 그리고 글로벌리즘 뭐 이런 것들의 이런 문제를 둘러싼 아주 첨예한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곳이고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한 GTU는 미국 자유주의 신학교의 선고자라 할 수 있는 아주 뜨끈뜨끈한 좌파입니다. 여기에서는 동성애는 아주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다양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그 가운데 내재된 악의 실체와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힘의 논리, 곧 약육강식의 논리는 그저 고대 세계의 야만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비록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다듬어진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히 사탄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집요하고 잔인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벌어질 일들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떠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는 걸까요? 이유는 10절 후반부와 11절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시선이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10절 후반부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람의 인생은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이사야서 40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비록 인생의 연한은 유한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